헬마다 부장입니다. 이번에 간다 두 번째 주라서 동면주 선생님 모셔놓고 같이 한번 피드백 받아보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동면주 선생님 소개부터 해주시면 돼요. 이거 또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영양사 동면중입니다. 네, 저희가 간다라고 해서 동면중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동면중의 영양 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목표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프로그램 되게 직관적이게 나와 있어서 그냥 써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좋은 기능들이 많으니까 전 영상이랑 동면중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프로그램 설명 영상 봐주시고 오시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이제 저의 케이스의 목표는 퍼포먼스 유지와 이제 체지방 감소 이렇게 목표 잡았었는데 선생님 기억하시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나요? 아무래도 외부 일정이 많고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된 식품들을 많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탄단지 위주로는 좀 계산을 해서 잘 드시는데 채소라든지 뭐 다른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래도 나이가 좀 어리고 건강하고 젊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제 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다이어트가 이제 점점 많이 진행될 때는 소화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이라든지 그런 건강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오늘 개선이 됐나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좋았습니다. 날이 흐리네. 뛰긴 좋은 날씨에요, 그죠? 미세먼지도 없고. 아이고, 라또 맛있었구나. 네, 인바디 제자, 일로와. 제자. 내일 이제 2주차 동면중 형님 다시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몸매 측정 해야 돼서 인바디를 가져와서 하고 있고요. 잘 나와야지, 첫 점검인데. 먼저 와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 조금만 하고. 한 10개 하면 탈퇴. 10개 끝나게 시험 보고 탈퇴. 1분씩으로. 받고 들어가세요. 자, 어디 할만하다 할만하다 장하님. 자, 준비됐으면 실전 뒤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씩 뛰어 화이팅! 화이팅! Couches and living room floors. On to the next town, to the next show. Cause I went and caught a dream and I can't let go. And trying to break into some boys' club. They got cigars in that dry rug. I'd love to sing them on my song. 자, 즐거운 24.4 28개. 아, 이거 못 끝내긴 한다. 10개 힘들다.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 다 했고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등이 뜯어질 것 같아요. 아까 나머지 운동 찍지는 못했는데 로잉이랑 셔틀런을 했거든요. 네, 그 로잉도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어제 바벨로그 했는데 아주 등이 미친 듯이 아픕니다. 네, 이게 밖에서 사진 찍을 때는 날이 엄청나게 밝을 때보다 흐릴 때 몸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빛이 엄청나게 밝게 떨어지면은 명암이 되게 확실하게 지는데 완전 몸을 쫙 말린 상태면 오히려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막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막 선수급 정도로 말리진 않잖아요. 그럴 경우엔 차라리 날이 흐려가지고 우리 기본 어플, 기본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명도나 이런 선명하게 막 이렇게 높이면 개인적으로 밝은 것보다 흐린 게 조금 더 고정을 살짝 만졌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바디 프로필 진짜 많이 찍으시고
저도 이제 뭐 조금 더 채널의 규모가 생기면 프로필을 한번 찍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 제가 다니는 크로스핏 경주가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맨날 사진 찍을 때 제가 밖에서 옷 벗고 찍잖아요. 바디 프로필보다 잘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디 프로필만큼 좋게 나와요. 야외에서 맨날 이렇게 사진 이쁘게 나오는데 굳이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혹시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밖에서 맨날 벗고 뛰댕기고 크로스핏 할 때도 맨날 벗고 운동을 하니까 사실 바디 프로필을 꼭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디 프로필을 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꼭 찍어보길 추천해요. 왜냐면 너무나 좋은 동기예요. 그게 사실 누군가한테 비판이 나왔던 것처럼 좋지만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거는 저도 인정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장점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돈 내고 이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내가 시기별로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부산물이나 기록물이 있으면 남겨놓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린 되게 지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티가 안 나. 열심히 해도 사실 그냥 내가 하루 힘들면은 그날 하루 힘들었다고 바로 뭔가가 나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에 이 하루들의 반복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한 달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런 걸 계속 뭔가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현타가 왔을 때 피하기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좀 이렇게 기록물을 남겨놓고, 아니 내가 예전에 몸이 이랬는데 이만큼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중간마다 어떤 플래그들을 꽂아놓으면은 확실히 그 시간들, 그러니까 그 현타가 온 확률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고생하고 있는 만큼 늘어나고 있다를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만하다 도덕입니다. 지금 저녁이에요. 운동 마치고 출근을 했는데, 와, 영상 편집 지금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손님들도 단체로 좀 많이 오셨어. 그래서 손님 많이 받고서 이제 요렇게 브이로그 같은 거 편집을 해야지요. 사실 초반에는 몸이 이렇게 막 잘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드라마틱하게는 안 나오니까 한 10% 밑으로 내려가면은 빵빵 찍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을 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들이 있어요. 막 이거 도끼 던지기 왜 하냐고 물어본 경우가 많거든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던집니다, 저도. 그래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거 맞나? 자, 던져볼게요. 빵! 같이 같이 받지 받지 받지. 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점수 나올 때 이런 도끼들 던지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 한 2주 정도? 후기를 말하자면, 일단 첫 번째, 무리가 전혀 없다. 무리가 전혀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사이클링 많이 하죠. 솔직히 사이클링이 뭔가 보이는 게 빠르니까. 그래서 사이클링이 어쨌든 등락이 크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빵, 쭉쭉쭉 빵 이렇게 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게 크니까 확실히 좀 자극적이어서 하기 좋았었는데, 이게 사이클링이 약간 폭식을 종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이클링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클린하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 솔직히 일반인 수준에서 탄수화물 사이클링 한다, 나중에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좀 안절부절한 게 있어요. 이게 고갈 고갈 빵 고갈 고갈 빵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동면중 선생님의 프로그램 쓰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얼마나 안 먹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00씩 줄이고 매주 50씩 줄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칼처럼 되지는 않아요. 이번 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500 먹는다, 막 3450 막 3400 아니면 3520 막 이렇게 뜰 때도 있거든요. 근데 빠진다? 신기하게 빠져요. 일단 500을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고, 내 대사가 느려지는 속도에 따라서 50씩 줄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게 추세선이라고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이날은 100kg였어. 이제 막 97이었어. 그 다음에 99였어. 그 다음에 막 95였어.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점들을 끄어가지고 내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나는 추세인지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치게 올라가도, 반대로 어느 날 지나치게 내려가더라도 되게 완만하게 어떤 추세를 그려준다는 면에서 그런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건 굉장히 장점. 그리고 데이터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것 때문에 식사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 어쨌든 간에 식사는 습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혐오화하거나 아니면 악마화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유두리 있게
들어간 게 좋거든요. 동면중선생님의 영상에서 말하는 거 말맞다나 몸무게가 사실 하루에 1kg 찌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내가 수분이 1kg가 찰 수는 있어도 0.2, 0.05 막 이런 식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쌓여서 이제 살을 찌는 거니까 무리가 덜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그런 고통이 덜하게 되고 특히나 크로스핏을 하니까 퍼포먼스가 연관이 되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폼 떨어졌다, 다이어트 하니까 못 뜬다, 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다이어트의 어느 구간 정도 오니까 다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체지방률 낮아지면은 근육통이 좀 심해지긴 해요. 근데 예전만큼 심하진 않다. 특히 어디? 하체. 옛날에 하체 다이어트 할 때 하체 근육통이 진짜 안 빠졌거든요. 하체를 하면은 거의 막 5일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근육통이. 그래서 진짜 개 고통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근육통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다이어트 컨텐츠나 이런 걸 하느라 업무의 부하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도 좀 이것저것 잘 쳐내고 있는 걸 보면은 2주차의 소감으로는 잘 줄어들고 있는데 내 마음처럼 줄어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정속 주행하고 있다 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도던의 시작전 목표나 이런 것들은 저번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길게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4월 11일의 사진이고요. 이게 4월 22일 어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체지방률은 한 1.5% 빠졌어요. 남성 호르몬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 추천해 주셨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체지방 감소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 4.27 정도라고 나오는데 정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어서 뭐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중 추세선 그래프인데 어떤 식으로 나온 걸까요 지금? 일단 지금 체중 감소 그래프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0.107 나오잖아요. 네. 그 저 정도면 조금 빠른 편이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저게 속도가 하루에 0.1kg씩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아 0.1kg씩 빼서 언제 살을 빼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이면 3kg고 그 다음에 한 두 달이면 6kg고 그렇게 이제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중을 봤을 때 체중이 사실 이쁘게 안 빠져요. 게다가 네. 지금 식사량도 많다 보니까 이 체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사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체중이 거의 한 1.5kg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긴 해요. 한 그랬을 때는 그 염분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불규칙하다라고 좀 많이 보여져요. 그래도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이 정도로 진폭이 크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진폭이 크다라는 거는 식사가 좀 균일하지 않다. 특히 염분이나 수분 쪽이 아마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내가 제대로 좀 잘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걸릴 수는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빠지고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확실히 좀 이게 운동의 특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크로스핏 하고 나면은 몸무게가 한 3kg가 차이가 나요. 그냥 수분이 정말 많이 빠져요. 몸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헬스를 하는 날, 크로스핏을 하는 날 흘리는 땀 자체도 다르고 좀 배출되는 양도 달라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체중 차이가 3kg로 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 중 수분 섭취에 대한 전략을 세우거든요. 근데 보통 본인 체중이 2% 정도 차이가 나면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2%가 훨씬 넘잖아요. 네, 훨씬 넘죠. 3kg면? 그러면 봤을 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는 거고 네. 근데 크로스핏의 특성상 운동 중에 수분 섭취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운동 전에 과수화를 하라고 해요. 야외에서 하는 종목에서는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 종목들이 탈수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크로스핏에서도 이 정도의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면 좀 수분 섭취를 진짜 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에 있어서는 보통 물만 먹었을 때 과수화는 5%밖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분 흡수가 잘 안 돼요. 물만 먹었을 때는. 그래서 소금과 같이 먹었을 때랑 또 글리세롤이라고 있어요. 같이 먹으면 수분 보유량이 확 늘어요. 그래서 78%까지 늘 수가 있어서 그것도 한 번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날씨가 점점 많이 더워지고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무기력감이라든지 뭐 탈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형님 저번에 영상을 봤었을 때 스포츠 드링크가 이런 의미에서 되게 맞춰서 나온 음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걸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로 스포츠 음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로 스포츠 음료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긁혀요.
왜 들키냐면 그 제가 스포츠 음료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오, 네네네. 대표팀 다닐 때도 네. 그 스포츠 음료를 항상 끼고 다녔어요. 왜냐면 네. 운동선수들이 훈련량이 많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피로도예요. 이 피로도로 관리를 하려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되고 중간에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스포츠 드링크가 정말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로는 그 에너지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전해질과 수분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소금물을 마시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로 스포츠는 그냥 말 그대로 전해질과 수분 때문에 먹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엑스텐드 제품이 있어요. BCA 제품이 네네. 있는데 거기에도 전해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 제품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싶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스포츠 드링크보다는 차라리 제로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BCA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죠. 왜냐면 체중 감량이 안 돼요. 지방이 좀 덜 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낫죠. 저 궁금한 게 500ml 물 기준으로 소금 얼마 정도 타면은 딱 적당하게 될까요? 퍼센트 맞추려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500ml 기준에서는 2g 정도면 1.5에서 2g 정도면 될 거예요. 현재 이제 내비게이션은 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 요 낮음 전까지는 뭐 다이어트 하는데 큰 문제라든지 뭐 진행하는데 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좀 편하게 편해요. 좀 진행할 수는 있고 아마 낮은 부분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소화 쪽이라든지 뭐 컨디션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검사를 했던 호르몬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낮은 부분 들어가는 쪽부터 이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일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관리를 해놔요. 아...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컨디션 좋고 그러다 해서 너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과 체력을 낭비를 해버리면 후반에 갔을 때 좀 많이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식단 부분입니다. 빵 같은 경우에 설탕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도 나쁘진 않지만 생각보다 빵이 염분이 조금 높아요. 염분이 좀 있어요. 높다라기보단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구마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다가 그 다음에 빵으로 만약에 칼로리를 탄수화물을 많이 채웠을 경우에는 다음날 조금은 이제 생각보다 내가 염분 섭취가 좀 많아질 수 있다? 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거는 같고 이때부터 이제 거의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도 채소 섭취가 진짜 많이 없으시네요. 영양제는 따로 드시고 계신 거 있어요? 네, 비타민 뭐 하나 먹고 있고 네. 오메가3 먹고 있고요. 그리고 양배추즙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는 또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좀 무너진다 치면은 아예 확 쉬어버려요. 2주 정도를. 네, 이렇게 드시면 진짜 그 후반에 갔을 때는 소화 쪽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제가 장담은 못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정말 소화 능력이 타고나게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은 뭐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조금은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제 계속 식단이 아무래도 그래도 예 저번보다는 조금 나았긴 한데 가공식품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고 후반으로 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어느 날은 염분이라든지 탄수화물이 좀 잘 들어가는 날들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비율이 이게 똑같지 않죠? 계속 탄단지 비율이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계속 왔다 갔다 그래도 칼로리는 조절을 하시니까 네네네. 체중은 그래도 좀 잘 빠질 텐데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체중이 등락날락도 해지고 이제 컨디션도 왔다 갔다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는 같고 지금 봤을 때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갈수록 다양하게 들어갈수록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브로콜리를 드시라고 했을 때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단의 구성에서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먹어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지금 막 너무 배부르거나 그 못 먹겠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으신가요? 네 전혀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물 위주로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가공으로 많이 먹다가 이제 지금 돼지고기 원물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포만감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게 잡혔어요. 이것 때문에 막 아, 폭식이 너무 땡겨 이런 게 확 줄었어요. 좋은 채소가 있긴 있는데 네. 얘가 정말 난이도가 높거든요. 맛있나요? 비트. 아 비트 그 즙으로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갈아서. 즙은 수율이 너무 안 나와. 아...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비트 250에서 300g. 비트가 이게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네. A등급 서플리먼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크로스핏에 정말 잘 어울리는 채소긴 하거든요. 아. 효과에 있어서. 근데 단점이 소화가 정말 안 돼요. 한번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근데 저 이런 거 말 되게 잘 들어서 먹어서 뭔가 변화 생기는 것도 궁금하긴 해요. 정말 그거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이게 A등급은 보통은 효과가 거의 입증된 애들이라서 그거는 효과 있을 거라고 장담은 하는데 대신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의 이번 주 식단 총평은 야채가 적다입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다이어트 후반까지 가기 조금 힘들 것 같다. 다이어트를 만약에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피드백은 이렇게 됐고 저희들끼리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타임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 바나나에 비해서 다이어트가 좋나요? 그리고 뭐 패시크릿이나 이런 거 입력할 때 조금 덜 입력해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아마 거의 다르진 않을 거예요. 초록색 바나나가 아마 노란색 바나나에 비해서 단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할 텐데 바나나가 익으면 익을수록 그 가지고 있는 안에 있었던 탄수화물들이 그러니까 분해가 되면서 단당류나 이제 이당류로 바뀌면서 좀 더 단맛이 날 거예요. 걔네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칼로리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섬유질 형태가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칼로리가 더 늘어나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노란색 바나나를 엄청 많이 먹는다 뭐 초록색 바나나를 엄청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초록색 바나나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을 거예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제 라또님, 하루에 커피를 두 잔 이상 달고 사는데 커피를 먹었다가 안 먹고 안 먹었다가 먹는 게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나요? 커피를 마시면 그러니까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내 대사가 좀 더 증진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더 잘 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좋은데 그래서 내가 좀 활동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움직이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커피를 마시면 사실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이 커피가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에너지를 좀 더 끌어다 쓰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뭐 이뇨라든지 아니면 불면이라든지 컨디션 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서 너무 과한 커피나 카페인 섭취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서 그거는 잘 조절을 하면 좋아요. 그렇게 섭취량을 잘 조절을 하면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먹었을 때 에너지가 막 많이 나기 때문에 좀 파이팅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주의는 해주시는 게 좋죠. 다음은 강화당,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것들은 기존 토마토와 영양을 다르게 체크해야 되나요? 야채는 칼로리를 따로 체크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이게 강화당이 아니라 그 대체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맞고 만든 그런 토마토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체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그냥 일반 토마토랑 똑같이 체크하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긴 한데 아무래도 좀 맛이 세다 보니까 조금은 식습관 면에서 있어서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탐이 더 생긴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입맛 자체가 자극적이고 달고 너무 짜고 그런 거에 아예 치우쳐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일반적인 식사라든지 식품에서 있어서 만족이라든지 그러니까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이 다가올 때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가 있을까요? 특히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라기보다는 이제 좀 수분 섭취나 염분 섭취 이런 거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많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좀 소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나 이런 거 여기까지 해봤고 너무나 또 많이 배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식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인들이 아무래도 외식이라든지 밖에서 먹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지금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그 본인들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차려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잘 하세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체중의 변화라든지 이제 식단이라든지 안정적인데 그게 아니라 가공품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체력도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외식을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계속 식욕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소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식단을 정형화해서 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현대 사회인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가 답이다라고 하기에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이제 잘 맞는 식단이나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가한다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동면중 선생님의 프로그램 동면중의 운동 도우미를 통해서 한 다이어트 2주차 여기까지 끝났고요. 4주차에는 저도 그렇고 이제 피드백 받으신 저희 참여자분들 모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sing phantoms, maybe you would hold them still and I grab on. Yeah, well, if you're scared of the dark, let the rundown street lights be your stars, and then picture swings in the bark, and I'll swing.